Good morning, Bitcoin. 네, 12월 11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와, 벌써 12월 11일이네요. 12월이 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열흘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 것 같고 어제는 또 미세먼지가 극성을 그리더라고요. 저도 안개인 줄 알았는데 미세먼지였습니다, 여러분.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꼭 챙기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SV 제외하고는 대부분 빨간불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 약세 속에 치우쳐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통해 확인해보 시가총액 1975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66.7% 지역 상위권 10위 안에 암호화폐들 비트코인 SV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입니다. 20위까지 범위 넓혀보면 체인링크 8%가량 급등하고 있네요.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 약세 속에 거래되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동향 확인해 볼게요.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만 봐도 거래량이 늘어난 거래소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혼조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거래소들의 거래량도 조금 어떤 거래소는 늘고 어떤 거래소는 줄고 있는데 빗썸 같은 경우 17% 거래량 줄었고요. 업비트 최근에 계속 60위권에 머물다가 오늘은 68위 조금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8%가량 거래량은 늘었지만 말이죠. 자, 빗썸으로 가볼게요. 비트코인 0.48% 하락합니다. 855만원 선 기록하죠.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약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체인링크가 빗썸에서는 0.57%, 리플은 0.77% 오르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어떨까요? 비트코인 1.54% 떨어집니다. 854만원. 무비블록 14% 빠지고 있어요. 리플, 이더리움 1%대로 내리고 있고요. 오늘 업비트 분위기는 그다지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르고 있는 종목들 손에 꼽을 만큼 밖에 없고요. 대부분 하락세 견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7,600달러 돌파 실패로 7,000달러 향한 하락 위험에 직면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 7,600달러 돌파에 거듭 실패하면서 7,000달러 선을 향한 하락 위험에 직면했다라는 코인데스크의 분석인데요. 지난 4일 중 3일에 걸쳐 장중 7,600달러를 넘어섰지만 7,600달러 위의 자리를 결국 잡는 데 실패를 한 거죠.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하게 된 건데 시장의 분위기가 여전히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가 하락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4시간 차트와 일간 차트 보시면 4시간 차트 같은 경우는 조정 반등이 끝났음을 확인해주고 상대 강도지수 RSI가 50 아래로 후퇴하면서 약세 영역에 재진입했고요. 일간 차트도 부정적인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는데 전일 약세 아웃사이드의 캔들 패턴을 만들어냈는데 이 패턴은 시장이 낙관적 분위기에서 출발해 부정적인 흐름으로 마감할 때 형성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가격 분위기가 그다지 좋진 않은 것 같은데 24시간 안에 7,087달러 지지선까지 하락할 위험이 있고 만일 7,087달러가 붕괴되면 저점 6,5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고요. 반면 11월 29일 고점인 7,870달러 위로 올라서면 단기 강세 역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상승 쪽의 예측도 함께 내다봤습니다. 자, 일본 80개 은행이 JP모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합류했다고 해요. JP모건이 내년 초 일본에서 블록체인 기반 결제 네트워크를 출범시킨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80개 이상의 일본 은행이 이 플랫폼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은행 간 정보 네트워크인데 결국 결제 거래를 빠르게 하고 데이터 공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다고 해요. 일단 현재는 유럽, 아시아, 미국 은행들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일본 은행들은 내년 1월부터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가 들어있고요. 뭐 여러 은행들이 현재 들어있습니다. 70개 이상 은행들이 가입되어 있다고 해요.
테조스가 강세를 지속하다가 최근 실적의 상당 부분을 반납했습니다. 전일 $1.7까지 근접하면서 시가총액 10억 달러 넘었던 테조스는요, 10% 이상 급락하면서 $1.42까지 가격 후퇴했습니다. 시총 10위를 넘보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13위로 돌아간 건데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는 토큰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난 3일 정도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IEO를 통해 출시된 암호화폐 매틱이 한 달 동안 급등세를 이어간 후 폭락을 하고 있는데 가격 조작 의혹에 휩싸이기까지 하면서 회사 측이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190% 올랐는데요. 하루 사이 70% 급락을 다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동창업자 겸 CEO는 인도의 밤시간에 대규모로 급매도가 이뤄진 것으로 봤을 때 그냥 조직적인 매도에 따른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는데 덤핑에 연루됐지 않았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바이낸스에서도 자사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CEO 역시 일단 매틱 측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수집 가능한 암호화폐 동전 발행 계획을 밝혔다고 해요. 리투아니아 중앙은행은 리투아니아의 1918년 2월 독립과 독립 선언문에 서명한 20인을 기념하는 암호화폐 동전을 내년 봄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동전은 블록체인을 통해 총 2만 4천 개 발행이 되고요. 6개 그룹으로 구분된다고 하는데 젊은 세대들의 동전 수집 참여를 유도하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체인링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홀로 상승하고 있는데 체인링크의 공식 채널을 살펴보니까 앰플포스라는 곳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네요. 앰플포스가 스마트 상품화폐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체인링크의 메인넷을 사용하게 됐다. 자, 그렇게 발표가 나면서 오늘 또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뉴스들 많지만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좀 탄탄한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앰플포스와의 그런 파트너십 소식이 가장 최근으로 올라와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선물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0.21% 오른 $7,250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